치고 몰라. 제정신을 가! 네가 제대로만 말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죽을지도 몰라요라고 말했는데 표정 하나 바꾸지도 않고 사람이 다쳤으면 소리를 지르던가 운동을 했었어야지. 괴물들은 용수 없어. 괴물 죽이거나 괴물 피해야 돼. 괴물 괴물이라 할까. 감정 표현 불륜증 알렉시 팀이야. 말해도 소용없어. 난 몰라 감정이란 걸까. 이 대표적인 증상은 공포를 느끼지 못하는 건데 윤재근은 감정을 전혀 잃지 못해요. 기쁨, 슬픔, 즐거움, 분노 같은 감정들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느끼지 못하니 표현도 못하고요. 다행히 지능에 이상이 없습니다. 치료는 가능한가요? 여러 가지 동상실험, 장기 프로젝트에 참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뇌의 신비를 밝혀내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자신의 영혼도 엄마에게 팔아넘겼지. 혹시 나는 너를 사랑하겠노라. 그것이 우리 유대 지금 웃는 거야? 뭐? 기쁠 때 웃는 거라며 엄마하고 할머니 표정이랑 똑같이 해봤어. 야야야 사진 찍어둬야 되겠다. 지훈아 카메라 왜 이러는 게 있을지야? 단어의 차이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내 모습이 정상인지 아닌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
시도하니까 따라해봐. 따라해! 따라해. 네가 먼저 시작했잖아. 따라할 거라고 이 겁쟁이 새끼야. 너 네가 욕했던 그대로 해줄게. 똑바로 쳐다만 마음껏 부려서 결국 똑같아 비겁한 새끼들. 그래 도망쳐 내게서 도망쳐. 내 손에 잡히면 다 죽여버릴 테니까. 그 말에 설득됐어?